명예는 떠나야 산다. 지속적인 명예를 원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그 명예와 작별할 줄 알아야 한다. 그 연극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대중이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찬양할 때 이는 이제 물러서서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일 뿐이다.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명예의 덕과 그에 대한 결단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니체는 지속적인 명예를 원한다면 때로는 그 명예와 작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명예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물러서서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그의 통찰은 대중의 찬양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.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모든 것이 일정한 주기와 한계를 가진다며 명예의 절정에서 과감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우리가 누리는 명예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더 큰 성숙과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통찰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나타납니다.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중이 군주를 찬양하는 순간이 바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순간을 지나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현실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.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 명예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커지지만 사실 그 순간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.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그 명예에 얽매여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.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. 명예의 절정에서 물러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성숙과 자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그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